오늘 이슈는 유니클로 스마트폰 충전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 회장이 아베 정부와 자민당을 향해 묵직한 직구를 날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망한다고요. 이 기업 어디냐고요? 유니클로요. 지난 14일 발간된 일본의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은 일본은 세계 최첨단 국가에서 이제는 중위권 국가가 됐다면서 일본의 성장 정체성을 지적했습니다. 자민당을 향해서는 누구도 아베 총리에게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따끔한 일침을 놓았고요. 모든 사람이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한 것은 주가뿐이다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이해가 된다면서 일본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열등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말했어요. 한국 시장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유니클로의 오카자키 다케지 최고 재무 책임자가 불매운동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했었죠. 이 발언은 불매운동에 기름을 쏟아 부었고요. 사실상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유니클로가 다시 손님들을 북적인다는 보도 보셨나요? 이 소식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가진 거 일본 SNS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 반응 어땠냐고요? 한국인은 역시 냄비라면서 조롱하고요. 역시 자존심이란 없는 민족이군 라는 식의 반응까지 내놨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유니클로의 새로운 광고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를 비꼬는 듯한 뉘앙스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80년 전인 1939년에 대해 자막으로 언급한 게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시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니클로 회장의 발언이 국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는 거 이거 모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위험할 수 있다면요? 카자흐스탄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든 14살 소녀가 휴대전화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과학수사대는 전원에 연결된 휴대전화가 과열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머리 가까이에서 폭발하면서 심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데요. 드문 사례지만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긴 시간 충전하면 과열로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너무 오래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는 거. 충전이 다 되었다면 충전기는 빼고 오랫동안 충전기에 연결한 채 두는 건 피하자고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자기 전에 꽂아놓더라도 우리 멀리 두자고요. 나한테서는 멀리, 하지만 일사일부는 가깝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